역사 박물관이요. 공룡 뼈다구 보러. 진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여유롭죠? 너무 여유로워요. 어, 너무 좋아. 여기 봐요. 보이세요? 너무 여유롭고 좋아요. 기차가 있네요. 어, 귀엽다. 풀렸어요. 웬 철동가 철동가 했더니 관광열차였네요. 그러게요. 아이들 좋아하겠어요. 나 아이인데. 도시락 준비하세요. 아침에 준비한 도시락 개봉 막두. 자, 배가 고프면 정신을 못 차려. 앉아요. 밥 먹자. 네. 짠. 짠짠 짜잔. 커피. 아. 이 나라 쌀이 너무 날라가요. 그래서 달걀물 붙여갖고 했는데. 자, 기도합시다. 왜? 왜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문이 반을 깎아줬어요. 진짜? 어, 근데 얼마야? 한 사람만. 왜냐면 네. 잔돈이 없으시대요. 아 진짜?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오늘 세 개만 오픈했대매요. 네, 내가 가서 한 사람 것만 깎아줬대. 잔돈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들한테 강하잖아요. 그렇긴 해요. 근데 오늘 여기 세 개만 오픈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들어오는데 저분이? 그래서 깎아준 건 아니래요. 아, 알았어. 잔돈이 없어요. 오해프셀이 없으니까 안 되는데 안 된다 하시더니. 오케이. 여기는 자연사 박물관이고요. 오늘은 어린이의 마음을 마음으로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가 문 연 곳이고 어디가 문을 안 연 곳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사람이 우리... 너무 없으니까 문은 다, 대부분 열려 있어요. 근데 입구가 어디인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분을 따라갈 겁니다. 오늘 세기모스. 세기모스. 실질적으로는요, 지구에는요 200만 종, 거의 200만 종의 생물이 한대요. 네. 아들마스베다스아키나스게스아키나스게스. 많은 것들이 사라졌대요. 그렇겠죠. 애기는 고대 말인가 봐요. 해석들. 네. 근데 아이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역사가 좀 나오잖아요. 네. 우리 중학교 때 봤던 거. 깜부리코. 있잖아요. 네. 아, 나 왜 이런 데가 좋지? 마음이 어려서 그래요? 아니면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게 쭉 설명이잖아요, 여기. 네. 진화, SLA Evolution, Biologica, S Nature. 생물학적 진화는 사실이다. 진화론자의 얘기입니다. 전 안 믿습니다. 하지만 믿어야죠. 이 진화의 순위에서 제가 쭉 설명한 거예요. 너무 학구적인 거 아니에요? 곤충도 보면, 자세히 보면 색깔이 되게 화려해요. 난 싫어요, 벌레. 보면 되게 디자인도 그렇고. 저 여자는 바퀴벌레도 막 잡는 여자예요. 무서운 여자예요. 아니 그러면 같이 살 거예요? 바퀴벌레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알잖아요. 눈이 팅팅 부어갖고. 외물. 네. 나는 멕시코 박물관이 좋은 건요. 네. 어, 의자들이 주관이고 너무 많이 있어 좋아요. 그쵸. 쉼터. 쉼터가 있어. 우리는 좀 쉬어줘야 돼요. 아, 허리 아파. 어, 근데 여기 재밌다. 어, 열심히 죽이세요. 공부 많이 하세요, 학생. 네, 오리너구리. 오리너구리도 보고. 어, 지구에서 가장 많은 게 뭐라고요? 누가 많아요? 벌레. 곤충. 곤충이 제일 많다고 그러네요. 제일 많은 종류? 종류. 종이 많아가지고. 가장 많은 종류가 곤충. 하시는 겁니까? 소리 듣는 거예요? 예. 여기는 이런 게 참 많은 것 같아. 손으로 터치해서. 문야도 많아요, 뭐. 아, 그래요? 우리가 안 다녀서 그렇죠. 저희가 안 다녀서 그런 거구나. 근데 아무튼 아이들한테 이렇게 터치하면서 듣고 보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어디게 해요. 아, 나 박수 싫어요. 박수 쳤는데. 오징어다.